자, 요즘 열대야에 긴 연휴가 겹치면서 한강으로 휴식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규정 탓에 한강은 캠핑장으로 변해 있었고 관계기관은 인력 부족을 핑계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밤 9시 서울 한강 시민공원. 잔디밭 위에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캠핑용 테이블을 펴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텐트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한강 공원에 텐트를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풍기문란과 자연훼손을 이유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과 주사를 금지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공원 내에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올해 5월부터 2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소형 텐트, 일명 그늘막 설치는 허용했지만 그마저도 해가 진 이후에는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계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 규정을 어기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판 하나가 설치돼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쪽 지구에서는 텐트 철수하라는 방송은 들은 적은 없어요. 예. 그 지구별로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희들 계도를 계속 하거든요. 사실 그 말씀이 안 됐습니다. 인원이 또 우리가 협소하다 보니 그래서 거기만 매달릴 수가. 관리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텐트족들의 불법 야영이 한강 시민공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